테슬라가 당분간 좀 독주할 거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경향이.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뭐 저 개인적으로 일론 머스크는 좋아하지 않아요. 네.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는 망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네. 우선 공학적으로 볼 때 우선은 지금 전기차 시장은 디맨드가 서플라이를 초과하고 있는 시장이고요. 네. 그거는 이번에도 1사분기 때 딜리버리 숫자가 나왔는데 422,850대 정도가 지금 네. 딜리버리가 됐는데 생산은 한 17,000대 정도가 더 됐어요. 근데 이제 4사분기 같은 경우는 35,000대 정도가 더 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생산과 딜리버리 차이가 오히려 갭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딜리버리 디맨드 차원에서 문제가 없다. 물론 프라이스 컷, 그러니까 가격 인하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네. 지금 거시적으로는 또 이자율도 높아지면서 사실은 신용 대출을 통해서 자동차를 구매할 때 대단히 어려워진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일어나고 있다는 이 측면이 있어서 계속해서 생산을 집중하고 있다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 리비안이나 루시드는 안 될 거라고 봐요. 고작 만 대 만들어 가지고 지금 시대에 이건 되지 않는 거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네. 지금은 얼마나 흔히 말하는 규모의 경제의 램프업 구간이라고 하죠. 대량 양산 구간으로 누가 빨리 네. 들어가느냐. 그래서 대량 양산 구간으로 들어가면은 동일한 그러니까 생산량을 늘릴 때마다 마진율은 급증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규모의 경제에서 이 커브 그러니까 이러한 이 대규모 이러한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이 일정 수준을 높여야 그러니까 돼야 그때부터 프로핏이 생긴다라는 거고 마진이 발생한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마진이 발생하는 데부터는 이 기울기가 더 가파라진다라는 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많은 그러니까 캐시도 생길 수 있는 거고 프로핏이 생길 수 있는 거고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테슬라가 지금 목표로 세우고 있는 것은 테슬라가 지금 양산에 있어서 말하자면 가장 원활한 기업인 그렇죠. 건가요? 100만 대를 넘게 생산하는 기업은 현재까지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네. 테슬라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2030년까지 2천만 대예요. 네. 2천만 대가 어느 정도 숫자냐면 작년에 가장 많이 자동차를 팔았던 데가 토요타인데 거기가 960만, 30만 되는 거고 그다음에 2위가 폭스바겐인데 거기도 900만 겨우 넘겼고 현대차도 기아차가 3등을 했었죠. 600만 네. 좀 넘기면서. 그런데 이 두 대를 두 회사를 합친 거예요. 2천만 대라는 건. 그런데 이거는 정말 일어나기 어려운 믿기 어려운 건데 지금의 프로세스 지금 멕시코 공장에서 가고 있고 지금 뭐 일명 모델 2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즉 저가형 모델, 네. 저가형 모델을 만들어서 만들기 위한 공정들을 좀 만들어내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테슬라가 이런 양산 체계로 가는 것. 지금은 자율주행 차로 테슬라가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자율주행 차 시대는 앞으로 10년, 20년 안에 오지 않을 거라 보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생산량을 우선 지금은 이것이 시그널이고. 자율주행은 노이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시그널과 노이즈로 볼 때 이런 네. 시그널 부분에서 테슬라는 대단히 좋은 시그널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멕시코 공장을 짓기로 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기자이자 약간 잠재적 소비자로서 봤을 때는 항상 일론 머스크는 너무너무 뻥을 치고 항상 네. 인베스터 데이 앞에 너무너무 많은 노이즈를 만들어놓고 정작 뚜껑을 열어보면 뭐 반값에 얘기할 거다라고 했는데 결국 생산성을 높이겠다 했지만 반값에 얘기는 없고 막 이런 식으로 되는데 네. 보통은 그렇게 장사하면은 이게 신뢰가 떨어지면서 힘들어지는데 네. 뭐 말하자면은 말은 저 앞에 해놓고 좀 느리게 따라가지만 글로 가고 있는 방향인 거잖아요. 네네. 그럼 또 그 충성 소비자들은 그것을 굉장히 믿고 아니, 네, 또 기다려주는.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아까 네. 초반에 말씀드린 일론 머스크는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예를 들면 네. 사이버 트럭 진작에 나온다고 그랬는데 이제야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네네. 그리고 또 어제 또 뻥카를 쳤는지 진짠지 잘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많이 생산할 것 같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진짜로 그러면 생산량이 좋아지는 건지 아닌지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데 그런데 이제 그런 피지컬하게 물리적으로 지금 테슬라가 성장하는 것이 이러한 일론 머스크 얘기하는 것보다는 갭은 있지만 대단히 탄탄하다라는 네. 거고 최소한 자율주행 부분에서는 저는 일론 머스크는 거의 이제 신뢰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자율주행은 그렇게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네. 생산량을 만들어 나간다든지 그리고 거기에서 생산 공정을 혁신하는 부분이라든지 이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사후적으로 그들의 퍼포먼스가 그들의 분기 그 어닝콜들이 어느 정도 입증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이 막 반값 전기차 몇 년 안에 내놓겠다, 몇 년 안에 내놓겠다 막 이런 일을 하는데요. 사실 다른 데들은 반값도 반값인데 뭐 양산도 말하자면 지금 테슬라만큼 하는 데가 없는 거잖아요. 전혀 없죠. 네. 현대기아차도 못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양산을 지금 테슬라만큼 하는 데는 없고 이제 빠른 속도로 추격하는 데가 이제 BYD 정도인 거고 그리고 한 2, 3년이 지나면 폭스바겐이라든지 GM이나 포드가 양산 체계에서 가속도를 좀 붙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막 공장을 짓고 있는 단계니까요. 근데 이제 테슬라는 공장을 더 짓고 있는 거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만약에 2천만 대를 만들려면 최소한 공장이 13개 더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멕시코 공장은 이제
수순인 거고 멕시코 공장이 이제 상징하는 바가 많은 것은 첫 번째 이제 생산 공정 혁신 부분이 대단히 크다라는 거고 그래서 비용을 50% 절감하겠다는 건데 전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들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 또 거기에서 생산되는 것이 이제 모델 2 그러니까 저가용 자 그러니까 전기차라고 지금 예상들을 다 하고 있는 거고 현대기아차는 지금 전 결정적으로 실수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전혀 저는 안 하고 있는 것은 왜 저가용 자동차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가형 자동차를 그러니까 만들고 있지 않고 점점 더 비싼 자동차, 서진 자동차를 하고 있고 이건 메르세데스 벤츠가 하고 있는 거예요. 프리미엄. 즉 하나 만들어서 단가별 이익을 많이 남기겠다. 물론 이것도 겨우 이익을 이제 겨우 남기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해는 가지만 당장 이윤이 안 되더라도 계속해서 저가형 자동차에서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정도. 테슬라 같은 경우 모델2에서도 이윤율을 20% 남기겠다는 거예요. 그건 이윤율 20% 남기는 건 페라리예요. 그러니까 저가형 자동차를 만들면서 페라리의 이윤율을 내겠다라는 것 이 정도의 과감한 목표 설정과 이 정도의 저돌적인 행동들 그리고 이것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 팬덤을 만드는 거고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일론 머스크가 자꾸 뻥을 치더라도 사람들이 추정하는 이유들은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루지 않는가 그가 시기를 잘못 좀 섣불리 얘기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루지 않는가라는 것에 대한 신뢰도를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값 전기차가 되는 게 코스트를 그 정도 낮추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서요. 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지금 BYD 같은 경우들이 그렇게 만들고 있고 폭스바겐에서도 $9,000짜리 만들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이 자동차가 갖고 있는 독특한 효과인데 자동차는 네트워크 효과가 없어요. 우리가 빅테크들은 대부분 네트워크 효과를 가지면서 이렇게 winner takes all 그러니까 승자 독식 현상들을 만들어냈는데 이 빅테크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그 왜냐하면 아파트 단지를 보죠. 아파트 단지에 100대 자동차가 주차돼 있는데 두 대가 테슬라예요. 뭔가 쿨하고 힙해요. 그런데 어느 날 저기 2년 뒤에 가봤더니 100대 주차 중에서 98대가 다 테슬라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냥 언쿨한 거예요. 구별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원래 직접 네트워크 효과는 뭐냐면 네트워크 효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다른 사람이 내 거랑 동일한 걸 가질 때 나의 유익이 커지는 거거든요. 이게 네트워크 효과거든요. 그럼 직접 네트워크 효과는 없는 거예요. 근데 간접 네트워크 효과는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에 앱이 들어간다든지 이제 자동차 OS 같은 게 나오는 거니까 앱이 들어가요. 그래서 막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호객노노 같은 앱이 들어와가지고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데는 빨간색으로 막 표시되고 내려가고 있는 데는 파란색 거꾸로인가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면서 호객노노 앱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식의 앱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앱스토어 같은 것들이. 네. 자 그런 게 들어온다고 보면 우리가 느끼기에 제가 만약에 앱 개발자라면 천만 대가 팔리고 있는 이 회사에다가 앱을 납품하겠습니까? 100만 대가 팔린데 근데 나 먼저 개발을 하겠습니까? 천만 대가 먼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아까 전에 저희 어머니하고 저하고 제 조카하고의 아이폰이 다르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같은 케이스지만 체험이 다른 거거든요. 유저 익스피리언스가 완전히 달라요. 여기는 앱 두 개 쓰고 있고 저는 앱 10개 쓰고 있고 제 조카는 앱 30개 쓰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걸 통해서 익스피리언스가 다른 것처럼 자동차가 내부적으로 저 사람의 아파트 단지의 100대 중에서 98대가 테슬라라 하더라도 이 98대가 다른 체험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매시브하게 대량으로 깔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가 자동차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많이 깔아야 되는데 모두가 모델 T 살 수는 없거든요. 네. 모델 S 살 수 없는 거고요. 비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떠한 구매 수준을 우리가 그리고 가처분 소득을 고려한다라면 충분히 저가형 자동차가 나와야 테슬라라는 모델, 테슬라가 있던 뭐 EV가 됐던 아이오닉이 됐던 무진장 산다라는 거. 무진장 사야 돼요. 무진장 사야 여기에 소프트웨어가 깔리면서 소프트웨어가 가져올 수 있는 간접 네트워크 효과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네트워크 네. 효과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가형 자동차 모델은 이후에 있어서 전기차 회사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시금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We'll be right back.